아, 네. 저는 이제 한 21년째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기풍사서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 치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과 만나서 놀고 있습니다. 글쓰기, 독서법, 또 스피치 훈련하고 있고, 국제 대안학교도 만들었고, 근래에는 이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만들어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청소년 재유동포들을 고국에 불러들여서 함께 이제 정체성도 찾고, 한글 교육도 하고, 놀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도원 아침 편지로만 작가님을 배웠었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큰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고도원 정신이라는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이제 책을 낸 지가 한 6년 됐는데 마지막 책이 절대고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맨땅에 헤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풍사서옹달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윤인숙 작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 책을 내고 싶다 해서 이분 만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가보지 못했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데, 같이 걸으면서 한 30시간 넘게 그 녹취를 한 것을 들고 있다가, 코로나 때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매만지고 해서 썼는데, 고도원 정신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것은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걸었던 길 자식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 그쵸. 저와 함께 일하는 뭐 직원, 저희는 아침직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세세하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이걸 글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범일지를 쓰실 때 이분이 그 서문에 애비가 걸어온 길, 9살짜리, 12살짜리 아들들이 나중에, 아, 아버지가 그런 생각으로 했구나,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들만 읽은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소소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건져 나가는 힘들을 좀 정리하면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자식이나 직원들에게도 의미 있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한 힌트가 될수 있겠다. 우리 이 작가님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작가님의 그 아침 편지만 봐서 그냥 좋은 글을 발행해 주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작가님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어요. 그 삶을 좀 보니까 되게 좀, 저는 진짜 좀 굴곡이 있으셨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늦깎이로 되게 좀 활동도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좀 살아오신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책에서 이제 인생의 최전점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글쎄, 그 최정점이란 말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맞죠. 자리는 글쟁이로서는 뭐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관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이제 훌륭한, 어쨌든 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것은 저에게도 영예롭고 정점이라고 할수 그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맞아요. 지금도 자다가, 제가 5년 동안 했잖아요. 자다가 깼는데, 연설문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압박이 되게, 네, 그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부담감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점이긴 한데, 그것이 주는 무거움이 있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번아웃을 당한 거예요. 중간에 내가 3시간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아주 중대한 연설문 초안을 빨리 써드려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몸이 여기서부터 굳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팔이 지금도 좀 저리저리한 게 있거든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근데 3시간 후에 죽어도 좋으니 이 3시간만 정말 명철했으면 좋겠다,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집중하고 일어섰는데, 이제 핑돈 거죠.
예, 툭 무너진 거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 책에서도 했지만 네.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네네. 아이스크림이 위에서 툭 떨어져서 뜨거운 소뚜껑 위에서 0.1초에 그냥 형용화되는 확 네. 녹아버리는 것 같아. 무력하게 툭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여러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네. 번아웃 그럼, 이런 네. 일이 없기를 바라죠. 네. 그럼 이제 번아웃이 딱 오면은 좀 삶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나 생각들이 좀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는? 180도 바뀔 수 있어요. 180도. 네. 뭐 관점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어떤 목표라든가 네.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 보세요. 내가 뭘로 치고 살았는지 네. 뭐가 소중한지. 그러니까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었는데 열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았으니 오늘 이후에 내 삶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네.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 마음에 또 좀 평화로움도 있고 네.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어렸을 때 얘기가 이제 책에 처음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아버지께 이제 그 말을 잘하는 방법을 이제 웅변 이야기가 실려 있잖아요. 좀 그때 그 경험들이 조금 뭐 지금까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뭐 거의 결정적이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어요. 네. 시골교회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좋은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좋은 설교자. 그래서 성경 많이 읽게 하고 혼내고 네. 책 읽게 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 네. 이게 말이 무기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동아대회라든지 웅변대회에 웬만한 데는 다 나가게 했어요. 와. 그럼 이제 잘하는 법을 이제 그 물어주셨는데 네. 핵심은 내용이죠, 내용. 그렇잖아요. 콘텐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저희 아버님이 다 써주신 거지. 저 어리니까. 네. 통화도 다 써주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또, 이 재능이 좀 있으셨고, 이걸 아들에게 입히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자, 동화대이든 웅변대이든 핵심은 뭐냐면, 이걸 잘 암기해야 돼. 열 번, 백 번 해서. 네. 자다가도 단어 하나 놓치지 않게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원고를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첫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킬이라고 하고 기술이라고 하죠. 태도라든지 이제 반듯하게 서는 것이라든지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거라든지 톤, 맨, 매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50명이 모였느냐 500명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내 목소리라든가 네. 시선을 보는 거라든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거는 잘 들리는 목소리, 잘 꽂히는 목소리. 네. 제 얘기에 잘 꽂히나요? 네, 잘 꽂힙니다. 네. 이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갈 한 네 개, 다섯 개를 네.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면서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단단해지잖아요. 네, 네. 혀가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딱 풀고 얘기하면 단단한 언어가 나오는 혀가 혀에서.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는 소리가 안 나고 이제 그게 저에겐 지금도 아버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유산이기도 하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청와대 가기 전에는 이제 방송에도 좀 나갔고 네. CBS 같은 데서는 한 3시간 그 생방송 프로그램을 몇 년 진행한 적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들린다, 목소리 좋다 네. 그게 이제 아버님이 그 웅변대회를 내보내면서 주셨던 네. 그런 훈련 이것들이 저에게는 뭐 좋은 보약이 됐죠. 그럼 그 당시 실제로 그 자갈 네 개를 입에 부시고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열심히 했죠. 얼마나 하셨어요, 실제로? 아니 웅변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웅변대 네. 나가기 전에 원고를 가지고 암기를 할 때도 네. 그 자갈을 물고 또는 예, 그 이 젓가락 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뚫고 얘기하게 되시면 이걸 딱 내려놓으면 힘이 실리는 거지. 네. 네.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없네요. 그러죠. 네. 네. 그 작가님 그 이제 책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경험들이 작가님을 독서가로 만들고 글쟁이로 만들었다. 이거 어렵고 힘든 경험과 이 독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렵고 힘든 부분은 네. 저희 아버님 이제 목사라는 말씀 드렸고
시골교회 목사인데 이분의 특별한 그 콜링 중에 하나가 시골교회에 개척교회를 많이 만드시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이사를 다니게 되면 왕따를 당할 거 아니에요. 네. 좀 시골일수록 그쵸, 그 배척하는 게 있죠. 예, 어렵거든요. 네. 겁이 나요. 네. 새 동네에 가면. 네. 거기 또 우락부락한 형도 있고. 저희 그 작은 누나가 저보다 이제 2살 위인데,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좀 당하죠. 놀림이 되고. 또 예쁘고. 네. 네. 하면은 이제. 그쵸. 그리고 제 누나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은, 그 누나가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뭐 조금 어떤 반응을 하면, 이제 제가 몰매도 맞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비 오는 날, 네. 그러니까 제가 똥통에 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책에도 써주셨죠. 예, 뭐 좀 리얼하게 썼긴 했지만 네. 그때 엄청난 충격이 온 거 아니에요. 뭐 범벅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네. 실어증 같은 거, 대인기피증, 우리가 트라우마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렇게 밖에 못 나가는 소년이 된 거죠. 겁이 나서 비 오면 도망가고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독서가 이셨고 집안에 매 책이 막 곳곳에 책이 네.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었던 게 저의 인생에 좋은 토양이 됐고 근데 그냥 독서로만 그쳤으면 그랬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배지장대회 한번 나가보게 한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 선생님이 아, 이 녀석이 좀 글재주가 있어 뭐 또 책을 좋아해 또 책도 잘 읽어 네. 나갔는데 그때 이제 덜컥 장원이 돼 된 거예요. 왜 예전에는 그 방 도시에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네. 모든 국민학교 학생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배짱대회가 많았어요. 지금도 있나요? 그런 게? 지금은 꽤, 없죠. 꽤 오래돼가지고 저도 졸업한 지가. 거기에서 배짱대회에서 장원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주제가 이제 비였어요. 비. 비가 오면 이제 가난한 집에서는 이제 천장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밤새 그 제가 그걸 코믹하게 퐁당퐁당 우리 어머니는 밤 일어나서 뭐 실루폰 놀이를 한다. 네. 그러니까 슬프고 아픈 얘기인데 그걸 좀 코믹하게 적으면서 이게 마지막에 그 궂은비 그래서 우리 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글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심사위원들 마음을 좀 톡 쳤겠죠. 그쵸.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를 코믹하게 적었는데 거기에 뭔가 정서적으로 톡 던지는 네. 이게 이제 글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제가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본대로 처음 본대로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 걸 내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를 책을 읽게 하고 네. 웅변 말하는 훈련을 시켰고 어머니는 저에게 인생에 처음으로 쓰는 글의 재료가 되어주셨는데 진짜로 퐁당퐁당 실로폰 놀이 하는 것처럼 네. 뭐 우거지상으로 했으면 그 글이 안 나왔을 텐데 네, 그쵸. 어머님이 좀 밝게 그것을 좀 감사함으로 그나마 그렇게 하신 어머니가 정말 감사한 거죠. 네. 돌이켜보면 네. 독서도 중요한데 글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잖아요. 네. 경험인데 좋은 경험보다는 어렵고 힘든 경험 여기에 이제 독서 간접 경험이 덧붙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런 재능이 있구나 네.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글에 뭐 교지를 만드는 사람 네. 편집자가 되고 문학반에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인생의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제가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시고 이제 아내분한테는 그 이제 그 사실을 숨기시고 한 달 정도였나요 그게? 네네.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좀 글로 이제 돈을 벌고 싶다, 글을 쓰면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긴급조치 9호라고 아세요? 그런 건 잘 모르죠. 드라마 맞습니다. 네. 그게 유신 시절에 네. 헌법의 히읗자만 활자화해도 실제로 사형선고 내리고 집행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대학신문 편집장을 했던 거고 네. 그래야 이제 재적이 되니까 인생이 쫑난 거죠. 모든 코스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졸업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진학이 안 되는 거고 교수의 길, 목회자의 네. 길, 뭐 학자의 길 다 막히는 거잖아요. 대학 졸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못했죠. 네.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제 구치소에도 들어가고 강제징집도 당하고 나왔는데 이력서를 안 받아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게 없으니까 제가 농담삼아서는 할게 없어서 장가부터 갔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할게 없으니까 또 책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호구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포장마차부터 뭐 정말 안 해본 거 없어. 굳은 일. 사골셋방에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하고 네. 신혼여행도 못 가고 네. 신혼여행 갈 돈이 없으니 친구들에게는 아 빨리빨리 나 신혼여행 잘 갔다 온다 하고 일주일 숨어 지내고 갔다 온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웨딩드레스 가게도 열고 하는데 저희 이제 저를 아끼고 이제 선배들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력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오파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한참 그 수출 뭐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가 하는 오파상에 갔는데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정말. 일이 안 맞으셨던 거죠? 전혀. 네. 정말 LC라고 하잖아요. LC, L자도 모르는 건데 네. 아이템이라고 해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수출을 하려면 이거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네. 수주 받아서 공장에 넘겨줘서 네. 그 감독해가지고 이걸 수출을 올려야 되는 네. 거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이템 하나를 못 찾는 거예요. 정말 야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그래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그걸 아내한테 말을 못 그쵸 말하기 힘들죠. 뽀처럼 취직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나가는데 덜컹 한 달 만에 자네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뭐 다른 일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그래도 나올 때마다 구두끈 매면서 잘 갔다 올게 네.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전화하지 마 뭐 네. 이제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 네. 오늘 주로 외근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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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핸드폰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네. 그게 회사로 전화를 하시죠? 회사로 전화하죠. 아, 그러니까 네. 그때 한 두 달 석 달을 도서관에서 살았죠. 남산 도서관에 네. 가면은 처음에는 안 읽혀. 네. 엉터리로 이렇게 넘기고 그러다 조금 꽂혀서 읽히면 재미있는 곳에 읽히면 좀 잠깐 몰입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 나 글 좀 썼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글 좀 써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활자 희자 무슨 인쇄공도 좋아 네네. 뭐 출판사 너무 좋아 네네. 그게 이제 아내 이제 포환처럼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한테 그때 어려우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부부싸움 책에도 책에 좀 썼지만 네. 그때 나한테 꿈이 있다 졸업장 넘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가 됩니까 기자가 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도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그때 뭐 300대 1 뭐 이렇게 어느 곳은 1000대 1 이럴 때예요 언론 고시라고 했을 때 네, 지금도 네. 기자 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로 나 대통령 연설문 죽기 전에 하나 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게 나왔던 뭐 목표가 되기도 네. 하고 네. 뭐 새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네. 이게 나중에 현실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아 근데 그때 그 이제 회사에서 내가 해고당한 거를 고백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서 책만 읽었을 때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적극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거 나오는데 정말 그랬나요? 아니면은 어떠셨나요? 그때 반응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쫑난 청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은 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두 번의 유산도 겪게 되고 그리고 포장마차 하다가 하루 만에 접게 네. 되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문방구 차리려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그럼 모든 것이 막히니까 네. 그럼 이제 격해지는 거, 언어가 그러면 서로 격해지다 보면 뭐 이제 뭐 네.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래 오늘 끝장내자 네. 뭐 막 험악해지는 거지 그런 지경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나에게 정말 나 글을 쓰고 싶어 나 이런 일로 네, 성공하고 싶어. 네. 네, 이걸 주목해 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거에는 연애편지에 내가 뿅 갔잖아. 아, 네. 믿음이 있었군요. 당신은 글을 잘 써. 제가 글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할 수 있어. 네, 그게 저에게 에너지가 된 네. 거죠. 글쟁이에게는 뭐 요즘 유튜브 하시면서도 뭐 댓글 하나에 뭐 용기를 얻기도 네, 하고. 맞아요. 기운이 떨어지기도 네. 하지만 정말 댓글 하나가 네. 어때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네. 근데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일정을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이 네. 당신 할 수 있어. 네. 응원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그게 오늘의 글쟁이로 네.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가 이제 글 쓴다 돈을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이제 아내분하고 얘기를 딱 하시고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브레이프나무라는 잡지 아세요? 네, 드라마 봤습니다. 네. 70년대 후반에 네. 정말 좋은 잡지고 한글 전용이고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만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좀 전환시킨 잡지예요. 거기에 기자로 채용이 됐죠. 그 기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글을 쓰고 싶으니까 제가 연세춘추,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네. 편집장을 했는데 그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인쇄공도 좋고 출판사도 좋고 뭐 잡지나 그때는 신문사는 말도 못하고 이런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연결 좀 해주세요. 해서 연결되는 게 뿌리 깊은 나무. 그때 지금 이제 김영윤 그 편집장께서 네. 돌아가신 김수남 동아일보 사진작가가 연결해서 네. 공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합격이 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 깊은 나무 기자가 됐는데 뿌리 깊은 나무도 한 5년 만에 열심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정말 부지런한 기자였고 네. 그런데 또 전두환 그 아저씨가 네. 훌륭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뿌리 깊은 나무를 강제 폐간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백수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렇지.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기자 생활로서 기자로서 글을 쓰는 거하고 이제 평상시에 글을 쓰는 거 좀 달랐을 거고 그 기자 생활 통해서 이제 또 글쟁이의 관점에서 배우신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배웠죠. 네. 그러게 아니 뿌리 깊은 나무는 잡지잖아요. 잡지는 공통점은 뭐냐 기자와 기사와 잡지 기사의 공통점은 육하원칙이라는 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글은 틀이 필요한 거죠. 소설은 전혀 다르잖아요. 논설은 또 틀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육하원칙이라는 틀이 있는데 잡지는 이것을 유려한 레토릭을 사용을 해서 과장되지 않으면서 사실과 진실이 부합된 글을 길게 쓰는 것이 신문을 좀 압축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네. 그 반복을 통해서 글쟁이로서의 어떤 기량도 그렇고 기술도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이 그 한글을 아끼셨던 분이고 같이 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이 나온 다음에 한 일주일은 자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없나 더 요약할 수는 없나 말을 좀 바꿀 수는 없나 네. 아 이건 아직도 미국식 번역용 언어야 아 이건 일본 언어가 좀 들어가 있어 네. 이런 거를 매만지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훈련이 좀 되고 했죠. 아 그러면 그 작가님이 생각하실 게 그 좋은 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어쨌거나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이게 좋다는 게 참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네. 이 좋은 글이라는 게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좋은 글이냐 그거는 이제 독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글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글은 불과 수학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불과 수학? 불. 네. 불은 어떻게 나요? 한번 번지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 네. 그 열기에 따라서 막 흩어지고 이게 열정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네. 막 책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매스매틱. 네. 네. 수학. 이게 골조거든요. 틀. 기둥. 네. 이게 없으면 근데 불길로만 있잖아요. 이건 뭐 수다이기도 하고 그 잡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수학에 딱 들어갔을 때 정교한 구조 속에 그 불길을 잡아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수학이 잘 결합된 글이 네. 독자의 반응에 따라서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글이냐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잘 결합된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탄탄한 글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질서 안에서 내가 가진 창의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질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틀. 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하원칙 틀이거든요. 오선지 틀이잖아요. 네네. 그림 틀이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뭐 우리가 펀하다, 뭐 네. 팬시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네. 그런 쪽으로만 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거기 어떤 스피릿, 뭐 수학, 골조. 어떤 철학 네.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감동의 수가 더 되고 뭐 지식, 지혜 네. 이런 것 거기서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폐간되고 정치부 기자로도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인생은 네. 그런 그 반전이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는 절망이고 끝장났는데 네. 네.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폐간 안 됐으면 저 지금 뭐 뿌리 깊은 나무에서 네. 편집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잘했으면 뭐 대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네. 그것도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쵸. 그게 폐간이 되니까 막막해지잖아요. 백수가 되는 거.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다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데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열리느냐? 네. 그 뿌리 깊은 나무를 열심히 본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네. 그 우리 이제 이권보 PD께서도 네. 열심히 하고 계잖아요. 네. 네.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낚아채요. 크게 쓰실 거야. 아, 감사합니다. 주목하게 돼. 네. 오, 저 나이에 저런 열정을 가지고 오, 자기 몸을 던져서. 근데 그 뿌리 깊은 나무 글을 저는 모르는 분이 아, 고두원 기자가 글을 잘 쓰네. 유려하네. 관점이 좋네. 네. 손이 빠른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을 받은 분이 이제 중앙일보 한 간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네. 최우석 당시의 경제부장 하신 분이 뿌리 깊은 나무에 그때 잡지가 아주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뭐 거기다 이제 봤던 잡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고두원 기자의 글을 이제 주목하신 거지. 이런 기자가 요즘 놀고 있다는데 네. 한번 실험적으로 신문기자 한번 시켜보자. 그분의 발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글, 연쇄춘추에 쓴 글, 그때 뭐 센터 이런 데 쓴 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썼던 제가 열심히, 아니 돈까지 주네 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썼던 글들 카피해가지고 6개월 동안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상이 불운한 청년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불행하게 재적을 당했지만 네. 사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신문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망과 끝장이라고 보는 절벽이라고 네. 생각했던 곳에서 네. 아, 길이 열린 거지. 네. 그럼 이 정치부 기자 생활 어떠셨어요? 이 뭐 좀 뭐 글의 관점도 좋고 기자로서 활동 관점도 좋고. 그래 이제 제가 중앙일보 꿈에 그리던 네. 기자가 됐는데 정말 하늘을 날고 싶죠. 네. 그리고 펄펄 날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랬고 네. 별명이 특종 기자였고 오.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 이거 기사가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기사를 만들어내고 다른 기자들이 취재 마쳤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고 네. 모든 기자들이 이제 그때는 막 때로 다니잖아요.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오게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부로 보내는 거예요. 정치부로. 왜 보내느냐 그러니까 손이 빨라서 보냈다. 그때 중앙일보가 이제 석간인데 신문의 석간 윤정기를 멈추고 기사를 갈아끼는 것이 이제 대체로 정치부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바꾸고 네. 뭐 해설 붙이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정치부 기자가 돼서 그것도 이제 저에게는 일생의 어떤 계기가 된 거죠. 평민당 총재하던 총재이시던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네. 그 김대중 대통령 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고 네. 그분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생의 또 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럼 그 글쓰기 하나로 이제 그렇게 완전 인생이 달라지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훈련법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 그건 따로 잡아야 돼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네. 어느 곳에서 네. 저의 글쓰기법을 가지고 네. 아, 좀 뭘 만들자 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그건 좀 따로 네.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아, 뭐 여기서 뭐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본인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읽고 좋은 걸 많이 베꼈으면 일단 좀 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이제 매우 교과서적인 네. 그 한수산 작가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글을 잘 쓰려면 인생이 재수가 없어야 된다. 인생이 네. 굴곡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그 굴곡이 많은 것 자체로 된 게 아니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그것을 불, 수화, 골조 속에 넣어서 네. 슬픈 것을 슬프게 표현하지 않고 코믹하게 거기에 감동 요소가 들어가게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긴 교육이 필요합니다. 레슨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하면 이제 제가 봤다 아침 편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대학생 때 매일 받아봤거든요. 메일로. 매일 오더라고요. 또 이게 일단은 그 아침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뭐 긴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네. 머리가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 2001년인데 대통령 연설문 쓰던 때거든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네.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아웃 돼서 쓰러지고 네. 눈을 떴을 때 인생관이 바뀐 거죠. 나의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 돈도 아니고 뭐
그런데 독서카드, 무진장한 독서카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시대와 맞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유튜브 뭐 또 이제 뭐 챗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GPT가 GPT. 나오고 GPT-4가 나오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이메일이 막 확산되던 초창기죠. 그리고 그 이메일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시대, 네. 정보화 산업, 네. IT 이런 쪽에 아주 주력 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내일 위에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독서 카드 가지고 올라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환경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연설문이라고 하는 건 무겁고 그리고 역사적이고 토씨 하나에도 정말 막중한 네. 책임감과 어떤 결과에 대한 그 이 책임감 같은 걸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굳어지죠. 어깨 굳어지고 터질 것 같고 잠 못 자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식은땀이 막 쫙 흘러져요. 그때 좀 말랑말랑한 거 정서적인 거 제가 이걸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했거든요.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네. 우리 비타민이 필요하거든요. 네. 보통 때는 몰라요.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없으면 볼트 같은 거예요. 볼트 하나 마모되거나 잘못되면 자동차도 사고 날 수 있고 로켓도 막 터지잖아요. 우리 정서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겠다. 아침마다 눈 떴을 때 그때 이제 PC를 딱 열면 네. 딱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맨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라 네, 하셔라 네. 이런 뜻을 시작한 것이 이제 호응을 얻은 거죠. 그럼 이 메일을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됐어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한 200명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한 만 명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 만 네. 명부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확장돼서 지금은 거의 한 400만 400만 받고 있고 네. 앱이라든가 저희는 정말 조용하게 이것을 무슨 광고에 붙여서 돈으로 만들거나 또 선거철이 되면 이것을 표로 만들고 네. 표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비정치, 네. 비종교, 네. 비상업 네. 이런 목표를 갖고 해서 번지고 있고 아, 구도원의 아침 편지인데 뭐 어떤 곳에는 새벽 편지도 나오고 조금 네. 있으면 점심 편지 네. 나올지 모르고 네.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특허를 낸 거거든요. 오, 네. 이 지적 재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걸까? 요즘 조금 잘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네. 그래 의미 있는 일이라니까 이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 많이 번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1차적으로는 저에게도 첫 번째 수혜자이지만 좀 많은 분들에게 위로도 되고. 네. 그럼 이게 매일 간 건가요? 그 토요일도 다 뭐 명절 다 포함해서? 아 일요일은 아니고 네, 네. 매일이죠. 매일이고 토요일은 근래까지는 독자가 쓰는 아침 편지라고 그래서 독자에게 그 네. 기회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 네. 뭐 하고 있냐면 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네. 이 새가 갓잡시 네. 최단시라고도 해요. 네. 이거를 보낸 지가 이제 몇 차례 됐는데 호응이 재미있어요. 가장 짧은 시. 네. 그 첫날 가장 짧은 시 보낸 게 보문이에요. 제목이 보문. 글이 또 온다. 오, 네. 그게 이제 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제목이 나는. 짧은 시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나다. 오! 오. 네. 그게 네, 네. 그것도 반응이 좋았어. 나는 나다. 네, 네. 그 다음에 혀. 혀는 어려운데요. 혀는 독이다. 오. 입안에 불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가장 짧은 시거든요. 이걸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변화이고 요즘에 그 고도원 아침 편지에 또 이제 음악을 입히기 위해서 네. 그 전까지 좀 했다가 이게 음원 문제가 있어서 좀 중단됐다가 근래 이제 네. 또 좋은 분 만나서 음악이 붙여지고 이게 나중에 NFT로도 되고 메타버스도 되고 네. 또 채소로도 바뀔 수도 네. 있고 지금 그런 어떤 변혁기에 있습니다. 이게 20년이 넘게 계속 발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01년이니까 네. 22년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뭐 거기 실리는 글의 형태도 많이 변화했을 것 같고 운영하시면서 뭔가 좀 느끼시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형태는 기본은 독서 카드니까요. 제가 읽은 글을 가운데 좋은 문장을 소개하고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생각을 덧붙이는 그 틀은 이제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건 좀 유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죠. 그러나 네. 그 내용은 어떤 사회적 공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이긴 날 하고 네.
세월호 참사나고 네. 이태원 참사 났을 때하고 사회적 공기가 다르잖아요. 다 완전 다르죠.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 날 월드컵에서 이날 같은 아침 편지가 나가면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제가 소위 이제 폴리티컬 클라이밋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공기, 민심, 네. 네. 정서. 이걸 늘 살피죠. 예리하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글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저의 그 시대에 맞는 그날의 공기에 맞는 정서에 네. 맞는 생각을 덧붙여서 나가는 거니까 네. 뭐 상당한 사색, 명상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럼 이제 그런 사회적인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면은 뭐 글을 급하게 변경하실 때 많았을 것 같아요. 많죠. 급하게 변경할 때가 많죠. 그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침 편지라는 게. 그 아침 편지 제작이라고 해야 이제 네.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글을 예전엔 독서카드가 쭉 있었거든요. 독서카드 써보셨어요? 네, 저는 썼죠.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독서가이신데 네, 네. 그 결과가 이렇게 됐고. 네. 근데 이제 독서카드가 지금은 컴퓨터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적 공기에 맞는 키워드를 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랑이다, 네. 뭐 위로다, 네. 뭐 용기다. 그러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를 제가 머금고 있다가 네. 마지막 선정을 하고 네. 오늘 내일은 이 편지가 좋겠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가 있으니 하나 정도 대안 있다가 그날 걷거나 뭐 독서하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완성을 하고 그게 우리 이제 대량 베일 시스템이니까 솔루션 네. 네. 거기에 걸어놓으면 밤 12시에 딱 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날 눈 뜨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정말 오매불망 이 아침 편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토시를 바꾸기도 하고 네. 우리 아침지기라고 하는 아침지기들도 거기에 그 사이에 의견을 주고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참고해서 또 고치기도 하고 네. 그치, 그 400만 명이 받아볼 정도면 이게 굉장히 그 서버비도 굉장히 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 400만 명 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그냥 싫은 사람도 이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불만이나 뭐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침편지 계속 발행해 오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가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단계별로 조금 달라요. 초기에는 네.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1급 비서관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이름을 걸고 고도원 아침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들을 많이 했죠. 너 뭐 정치하려고 하냐, 네. 뭐 돈 벌려고 하냐, 네. 뭐 책 팔으려고 하냐, 이런. 그래서 국회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힘들었고, 해임 당할 위기도 몇 차례 있었죠. 일 때문에 비서관이 네. 그런 일을 한다. 사적으로 한다. 그게 이제 회의 안건이 되고 근데 그걸 좀 지켜주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고비서관이 정말 무거울 텐데 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숨구멍을 여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네. 부분이 그러니까 두 번째 어려운 게 이제 비용이에요 비용 네 그렇죠 돈 네 아까 말했지만 뭐 상업적으로 하시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 사비로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뭐 만 명 넘어가고 그쵸. 그땐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니까 이용을 하잖아요. 네. 뭐 챗도 뭐 이용을 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정말 좋은 세상 만난 겁니다. 네. 근데 옛날 그거는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서버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려웠죠. 그게. 그래서 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돈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구나. 비용 때문에. 네. 다 월급쟁인데. 그쵸. 그때 이제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네. 그때 그 모금을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아 드디어 이 사람이 마각을 드러냈다. 결국 이거였구나. 야, 너 돈 벌라고. 네. 왜 뭐 유튜브도 하시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유튜브가 있고. 그렇죠. 네. 자기가 재미있고 그리고 뭔가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서 하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왔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돈은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돈도 맞아요. 이게 맞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돈 벌려고 저거 했네. 결국에는 이거였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죠. 그거 어떻게 붙잡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진정성을 읽어준 분들이 아침 편지를 네. 받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용자샘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반복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 저도 맑은 정신 또
그 건강한 몸, 저의 삶을 좀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명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최근 뭐 아침 편지 뭐 발행하거나 뭐 관련해서. 아, 최근은 이제 변화를 해야죠. 이게 어떤 일이 그거 있잖아요. 그 처음에 초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처음 먹은 마음은 네. 변질이 되면 안 돼. 네. 저도 늘 2001년 8월 1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던 그때 네. 그때의 마음을 되돌아봐요. 힘들 때마다. 그때 그랬지.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이거 하면서 내가 머리에 숨구멍을 텄지. 네. 얼마나 감사한 거야. 네. 그게 초심인데 지금 변하고 있잖아. 이메일도 지금 축소되고 그쵸. 있고 앱으로 가고 네. 있고 웹 3.0이 시대가 오고 블록체인 시대가 오고 뭐 이제 챗GPT가 뜨고 네. AI가 이제 뭐 번쩍번쩍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 결국에 그래도 아무리 테크놀로지 뭐 기술이 발달을 해도 정신은 인간만 있는 거거든요. 창의력, 네. 그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 인문학적인 소양, 인성 이런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돈의 아침 편지가 어떻게 뭐 한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의 치유 역할도 하고 비타민 역할도 했다고 네. 하면 좀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비타민 역할, 지금의 기술 테크놀로지 위에서 네. 그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어떻게 네. 하면 더 빛을 발할까 하는 것들이 요즘에 저의 뭐 고민이랄까 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주고자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이거 어디에 맞죠, 어떻게 맞춰 변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마차에 태울 때가 있는 네, 거고 기차에 태울 때, 네. 로켓에 태울 때가 있는데 지금 하늘을 나는 로켓을 넘어선 거니까 네. 거기 어떻게 이걸 태울 거냐 이런 부분이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길은 열릴 겁니다. 여러 가지.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어떤 곳이고 뭘 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장소는 충주고요. 네, 충주 어딘가요? 저도 충주에 잠깐 살았어요. 노은면이라고 그랬어요. 노은면이라고. 옛날에는 중원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충주하고 이제 네. 포함이 된 거고요. 중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남원 뭐 중원 하듯이 네. 한반도의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전국 어느 곳에서 오더라도 두세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네. 제가 꿈꾸던 공간에 딱 들어간 거고 일종의 쉼터예요. 쉼터이고 좋은 음식 뭐 유기농을 넘어선 자연농 네. 그래서 뭐 암 환자라든지 또 뭐 아토피 고혈압 당뇨 네. 육체적인 이런 분들이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쉼이 필요한 사람들 제가 이걸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데 잠깐 네. 멈춤 강제 멈춤 오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산업이에요. 마음 산업. 아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콘텐츠예요. 네. 제가 이 콘텐츠 갖고 있는 사람. 아. 20년 동안 네. 50가지, 60가지, 70가지 개발하고 네. 이걸 또 온라인으로 바꾸고 이제 그런 곳이고 여기에 이제 저는 요즘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네. 링컨학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서법, 네. 글쓰기법, 스피치법 저희 아버님께 배웠던 네. 것들, 이런 것들 가르치고 꿈나무꿈 국제학교, 대안학교, 기숙형에 만들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디아스포라 전 세계 나가 있는 제이동포 청년들을 좀 불러들이고 그것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래서 대지로는 한 7만 평 정도 네. 되는 숲속에 한 뭐 한 300명에서 600명이 네.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네. 그리고 종합교육연수원 산림교육센터 네.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수련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는 그런 곳이죠. 아, 그럼 이제 비서관 퇴직하시고 이거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것도 뭐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을 임기 마치고 네. 저는 배낭 하나 메고 노트북 들고 네. 정말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 네.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제 인생 설계를 다시 했죠. 그때 꿈 이야기를 12가지를 정리해서 꿈 이야기 1, 2, 3, 4 이렇게 아침 편지에 소개했고 네. 깊은 사서 옹달샘의 11번째 꿈이었어요. 황당무계한 네. 사람들이 엉뚱하다. 그런데 우선 이름은 깊은 사서 옹달샘이라는 이름은 동유럽 배낭여행 가서 비엔나 이제 빈이죠. 빈에 가면 그 쉔브른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게 쉔브른이 아름다운 샘이라는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 최전성기에 세워놓은 아름다운 정원인데 독일어로 아름다운 샘, 네. 깊은 사서 옹달샘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동요가 나온 거죠. 동요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던 거고 이제 이걸 아침 편지에 썼어요. 네. 그게 2003년 9월 4일입니다. 네. 11번째 꿈 이야기. 이야,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러고 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글로 발표했잖아요. 네. 아, 상당수가 이제 황당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네. 어떤 사람은 재미있어 하잖아요. 필요해. 당신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공간이야. 네. 언제 하지? 언제 할 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제 아내하고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고생을 같이 했고 이런 꿈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다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플럼비지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 그리스 이런 곳들 찾아다니고 국내도 찾아다니고 국내. 네. 그때 이제 찾아간 곳이 뭐 한 사람의 꿈이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루어진 곳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고요 수목원이에요. 네. 한상균 교수 지금 좀 아파 계시거든요. 네. 그곳을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엿보고 네. 또 그분의 경험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던 차인데 제 아내가 좀 우연찮게 그것도 뭐 책에 조금 나오지만 우연찮게 그분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안내를 하고 제가 궁금한 거 대답도 하고 하는데 마치고 오는데 봉투를 하나 줬는데 100만 원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아내가 그분이 꿈을 꿀 때 네. 야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하고 고생 많이 할 때인데 기부했던 10만 원을 고맙게 생각해서 지금도 있어요. 마로니에 나무를 심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20년, 30년도 이렇게 아주 우람하게 자랐죠. 그 마로니에 나무를 심게 한 돈이 되고 10년 후에 우리가 찾아가니까 고마워서 100만 원 수표를 준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쓸까? 그래서 이제 깊은 사송자쌤 통장 하나 만든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금 했는데 그때 이제 한 13억 놀라운 거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아내가 무슨 뭐 남편이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전혀 몰랐을 텐데 단지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 골고다길이라고 있어요. 네. 골고다길 끝에 이제 작은 그때는 십자가였고 지금은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아 이분이 정말 선한 꿈을 꾸고 있구나. 근데 지금 좌절하고 계시니까 그냥 용기 주기 위해서 준 돈이 10년 만에 10배가 돼서 오고 네. 그 10배가 기부사 종달샘을 꿈꾸는 저에게는 엄청난 그 이 마중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프산소 온다시 만들어졌어요. 아,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관 이제 퇴직 이후로. 그렇죠. 내가 이런 이제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때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면 반대 같은 건 없으셨나요? 반대가 있었지만 제 아내는 제가 좀 엉뚱한 것을 잘 아니까. 네. 아니,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네. 기자 되겠다. 뭐 대통령 연수문 쓰겠다 하는데 됐잖아요. 그리고 믿어주는 부분이 그게 있어요. 제가 어떤 거 집중하면 네. 순간 집중을 좀 하거든요. 네. 그리고 몰입을 하면 다른 걸 그것만 생각해. 네, 네. 그러니까 뭐 방해하거나 뭐 네. 한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뭐 안 통하는 거 아마 네. 알지 않나 싶고. 근데 흥미로워했어요. 이거 필요하다. 당신에게도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 거다. 네. 뭐 엄청난 응원자가 된 거죠. 그럼 그 13억 모금된 13억을 가지고 지금 7만 평에 이제 그렇죠. 그걸 매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매입이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고 네. 이 재단은 뭐냐면 그래도 그 재단은 목적 사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재단으로 허가가 나오고 그쵸.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재단을 세울 때 돈이 필요하죠. 그 모금하기 전 얘기인데 저의 집을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때는 5억이 필요했어요. 5억이. 네. 지금은 뭐 20억, 30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의 집을 도네이션해서 공익재단 만들고 일종의 그것도 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구조. 네. 만들고 그런 스토리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 스토리를 담아서 쉔브른 궁전을 가면서 이제 번쩍했던 네. 거기에 60만 평이거든요. 네. 쉔브른 궁전이 그 정원이 네. 아니 이렇게 좋은 공간에 몇 사람들의 귀족이나 왕가들이 호사 누리는 이런 곳이 아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 저도 포함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강제 멈춤이 오기 전에 좀 쉴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합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실 뭐 부지나 뭐 건물 같은 거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는 그냥 돈으로 사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을 함께 꾸려나가고 운영해 나갈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네, 이제 아침지기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아침지기들을 이제 뽑는 나와 함께 이제 명상 센터를 운영할 내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뽑는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짧게 얘기하면 짧게, 한마디로 네. 이 PD 같은 네. 우선 주파수가 좋아야죠. 네. 밝아야지. 네.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네. 친절을 타고난 사람. 그 전에 어떤 개인
개인의 감정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게 명상이라고는 또 이제 중간 네. 이제 브릿지가 있긴 해요. 네. 어쨌든 긍정적인 사람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네. 뭐 아침지기 수칙이라고 있어요. 네. 한 6가지, 7가지 요약된 거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얘기하면 첫 번째가 어쨌든 이런 힐링, 서번트십 이게 일종의 봉사잖아요. 네. 이것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돈이 목표, 뭐 중요하지. 그러나 이 거기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합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직한 거죠. 정직함은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거. 어떤 일을 할 때 정직한 거. 근데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노아의 허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노아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네.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있었는데 둘째 함이 네. 가서 그걸 떠벌렸단 말이에요. 저주받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샘하고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가려주고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노아가 축복을 하거든요. 그게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다. 그것을 같이 일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허물이 없겠어요. 단점이. 그것을 서로 가려주는 그리고 떠벌리지 않는 거. 뒷담화하지 않는 거. 가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 아침지기들의 수칙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나가는 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나가는 말.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뭐 먼지가 있다.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치우는 게 좋죠.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있어. 네. 이거 어제도 그랬는데 아직도 있네. 네. 그럼 두 번 지나갔잖아. 그렇죠. 근데 세 번째도 만약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리 와 이리. 이게 좀 닦고 네. 이게 그게 오기 전에 서로 지나가는 말을 놓치지 않고 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침지기들의 뭐 기준이라면 기준이고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이고 일의 원칙이라면 원칙이고 이런 것들이 좀 녹아져 있죠. 네. 그 작가님이 이제 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지 그 명상을 이제 그 번아웃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중요성을 인식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가 49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명상하세요? 하냐고요? 네. 아니요. 시작하세요. 시작. 네, 네. 하루라도 빨리. 제가 대체로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는 쪽인데 네, 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왜 47에 40대, 30대, 20대 한 살을 어렸을 때 이 명상이라는 것을 몰랐나? 왜 제가 좀 존경하는 뭐 선배든 멘토 네. 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 네. 뭐 친구, 후배도 좋죠. 명상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걸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49은 돌이켜 보면 그나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명상이 왜 필요하냐? 네.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간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확 바꿔야 돼. 0.1초 사이. 예를 들면 뭐 골프로 치면 퍼팅 수억이 걸려 있는 퍼팅 네. 최경주 선수가 있는데 고요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달달 떨고. 네. 그분은 천성적으로 알게 모르게 명상을 훈련한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이걸 훈련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고. 네. 그리고 궁극적인 건 이제 그런 거 하지만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면 명상을 하면 잠을 잘 자게 돼. 그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달라이라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상이란 뭐냐? 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훈련이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호흡이죠, 호흡. 깊은 호흡인데 핵심은 많이 내쉬는 것. 내쉬면 들어가는 숨이 많아지고. 네. 이걸 몇 번만 반복을 해도 편안해지죠. 정서, 막 들끓는 감정이 네. 가라앉고. 안에서 화가 났던 것도 누그러지고. 탁! 내뱉으려고 하다가, 네. 세 번쯤 하면 좀 삼키게 되고. 이게 명상이죠, 명상.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제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드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걷기 명상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강력한 게 걷기 명상이에요. 그 걷기 명상의 핵심은 네.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도시에서 천천히 걸으면 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숲속에서 공기 네. 좋은 곳에서 천천히 네. 걷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옹달샘의 숲길을 네 개의 길이 있어요. 용서의 길, 화해의 길, 사랑의 길, 감사의 길. 뭐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천천히 걸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요해지죠. 평화로워지잖아요. 숲속은 이미 고요함이 있는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철 따라 색깔이 바뀌지만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천천히 걸으면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거 제가 곧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소리가 들려. 바람소리가 들려. 놓쳤던 소리들. 바람이 감미로워. 막 달리면 그 느낍니까?
못 느끼죠. 못 느끼죠. 네. 천천히 걸어야 느끼는 거예요. 이거 곧 우리도 이 언젠가는 이거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돼.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음악이 쫙 고요한 음악이 거스리지 않는 거야. 새소리 바람소리인데 하나도 거스리지 않아. 악기가 아니에요. 뭐 자기 몸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소리 속에 새소리인데 그게 뮤직처럼 바뀌는 거야. 뮤직. 숲속에 경이로운 음악이 뻐꾸기가 들리고 네. 딱따구리 소리가 들리고. 딱따구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노크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이피디 이피디 막 노크하는 소리처럼.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가 바뀌는 거 보이스로 보이스로 네. 어머니의 음성처럼. 아들아 아들아 너 힘들어. 아, 너 기도하고 있다.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네. 아버지 음성 어머니 음성이 들려요. 아. 놓쳤던 친구 나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간 사람 또 빚을 고고 왔던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게 걷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걷기. 거기다 중간에 이제 징을 치거든요. 네. 이건 틸나탄의 플럼빌리지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네. 거기에도 종을 땅 치면 멈추는 거예요. 저희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땅 치면 멈추거든요. 그럼 조용해져. 그럼 저기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다가 내 안에서 이 향, 이 맛. 네. 야, 쌀맛이 이런 거였구나. 오, 이게 매운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먹게 되는 게 감사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네. 한 걸음쯤 더 나가면 내가 이걸 먹고 뭘 하지? 철학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삶의 목표 같은 게. 그래서 멈춰보라는 거지. 그리고 숲을 걷다가 징을 딱 쳐서 딱 멈추면 정말 경이로운 걸 경험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네. 바람소리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터에서 들리는 건 뭐냐. 포탄 소리만 들리는데 네. 고요하면 내 마음의 소음이 네. 사라지면 포탄 소리가 안 들리고 그 포탄 소리 사이사이에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땅덩어리가 좁은 곳이니까 어느 숲속에 가도 뭐 비행기 소리 네. 뭐 자동차 소리 소음이 있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고 새 소리만 듣는 거죠. 그게 걷기 명상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그 경이로움에서 터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체득이 되면 이걸 반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순간에 집중력도 생기고 그걸 반복을 해서 내가 이거 좀 뭐 엄청난 지금인데 떨리해가지고 손끝이 떨리는 게 아니라 무심한 가운데서 툭 치면은 몇 억짜리 마지막 퍼팀 볼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볼에 쏙 네. 들어가는 네. 그게 이제 명상이고 첫 출발은 걷기부터. 제가 신이 나서 막 이 얘기를 네. 그렇게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셨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47살에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책임자까지 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삶에 뭔가 그 요즘 청년들이 되게 좀 불안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많이 먹은 것 같고 이런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좀 선배 인생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저희 때보다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시대의 젊은이는 다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이해는 해요. 네. 그리고 절박해. 그리고 지금이 어떤 면에서 그 절박함에 지금 꼭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네. 그렇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주어진 환경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무언가에 집중하셔라. 그게 자기 재능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열심히 해라. 한번 목숨 걸고 해봐라. 네. 돈이 안 돼도 괜찮다. 네, 네. 돈 따지지 마라.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지켜본다.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안 지켜봐. 네. 네. 근데 저 청년이 저 국면에서 저게 열심히 해서 우리 저 이권복 PD도 네. 아마 저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네. 그 제가 네. 얼핏 알고도 있지만 네. 엄청난 독서가이고 네. 이렇게 그게 시대와 맞으면 또 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어떤 길목에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뜻이 또 돼요. 사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그 국면에서 무언가 열심히 꾸준히 혼을 담아서 네.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언젠간 만나는 때가 오고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좋은 분기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믿음,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 책 제목이 이제 고도원 정신이잖아요. 네.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혹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고도원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줄로 불굴. 불굴.
불굴, 꺾이지 않는 거, 견디는 힘, 그걸 요약한 게 이제 절벽에도 길은 있다, 이거든요. 네. 절벽은 만나죠. 저도 절벽 많이 올라가고, 이거 뭐 인생 마지막이야. 이렇게 뛰어내려. 뭐, 극단의 선택을 할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그곳에 길은 있다고 보는 거죠. 길이 있다와 길은 있다는, 길이 있다는 있는 거예요. 네. 새가 난다, 새가 나는 거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새는 난다는 본질이잖아요. 아, 네. 원칙이고. 네. 그러면 길이 있다는 절벽에도 길이 보이는 거지. 근데 길은 있다는 안 보여.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고도원 정신을 물어주시니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굴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찾고 내가 내면 길이 된다. 길은 만들어진다. 네. 이게 고도원 정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오늘 덕분에 여러분들께 뵙게 됐습니다. 이권복 PD 만나서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게 책을 쓴 사람은요, 책을 많이 사주는 분이 가장 감사합니다.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일부러 좀 찾아와 주시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또 대면으로 만나게 되고 어느 날 옹다쌤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도원 정신의 저자 고도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